바로 앞에서 존스 앰비션 인스파이어드 피플 so construction began in 1869 1869년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리미트를 뭔가 제한과 역경을 딛고 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이거 뭔가 좀 희망 호프풀한 분위기죠. 이 문장의 분위기가 호프풀한데 however 나왔으니까 또 뭔가 hopeless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frustrating 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OTL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자, 보겠습니다. However, he was involved in 뭐 여기까지 이렇게 읽히는 게 좋겠네요. He was involved in a ferry accident later that year.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and died of an infection not long after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involved in 하면 뭐뭐에 연루되다 이런 뜻입니다. be involved in involve라는 동사의 뜻을 꼭 알아둬야 되겠고요. 연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뭔가 연결되고 뭐 휩쓸리는 휩쓸리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로 해서 연루당한 거죠. 어디에 된 a ferry accident later that year. 자, 여기 that year가 가리키는 건 1869년을 가리키니까 later가 붙었으니까 뭐 대략 1869년 하반기라고 하면 되겠죠. 1869년 하반기에 a ferry accident에 휘말렸고, 그러니까 페리를 타고 어딘가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and died of an infection. 뭐로 사망했다? 감염으로 사망했답니다. 뭐 die of 하면 die of 뒤에 다이가 죽다라는 단어고 오브 전치사가 붙으면 사망의 원인을 오브 뒤에다 붙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from도 가능합니다. died from an infection, died of an infection. infection은 감염이란 단어의 뜻이고요. 감염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고로 죽은 건 아니에요. 사고로 죽었는데 아니 참 사고가 났는데 그때 어떤 상처가 났고 그 상처에 뭔가 뭐 세균이 감염됐다든가 그러니까 직접적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팩트 뭐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할 때 뭐 페리 액시던트로 사망했다 이러면 뭐 그게 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페리 액시던트가 났는데 그때 입은 상처가 인펙션이 생겨서 사망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뭐 not long after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soon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not long after의 뜻이 오래지 않아서 라는 뜻이니까 곧 이란 뜻이겠죠. not long after, soon.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he는 John 뭐였노 그 사람 성이 뭐 John 뭐시기 있었죠. 여기 남자가 몇 명 나와요. 이 사람 이제 그 다음에 뭐 어차피 학교에서 교과서 진도 나가서 알겠지만 이제 다음 아들이 등판하죠. 아들이 등판하고 또 아들도 뭔 일이 생기죠. 또 아들이 등판했는데 또 아들이 뭔 일이 생기니까 또 이제 뭐 아들의 와이프가 또 등판하고 뭐 이럽니다. 레벨링이었나요 이 사람들 성이? 존 레벨링이. 자, 그래서 1869년에 시작이 딱 됐는데 너무나도 불운하게도 그 해 시작된 그 해입니다. 그 해 뭐를 당했고 was involved in a ferry accident 했고 그 다음에 infection으로 뭐 곧 죽었다고 했으니까 뭐 1869년에 죽었을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죽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금세 사망해 버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however 뒤에 이제 뭔가 hopeless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희망이 없어진 분위기. 그래서 it looked like his ambitious plan was destined to fail shortly after it had been launched. 이런 구조네요. 오케이, 가주어고요. 그래서 that 같은 걸로 대신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일할 것 같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ambition이란 명사의 형용사 ambitious 형용사형 써서 플랜을 꾸며주고 있죠. 그의 야망찬 계획이 그 다음에 수거 be destined to가 보입니다. be destined to be destined to 하면 뭐뭐 할 운명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데요. 이게 배웠던 문법 중에
뭐랑 문법된 뭐 어떤 문법을 배운 적이 있냐면요. 비투두라는 문법을 배운 적이 있어. 비투두. 자, 비투두는 뭐 비고잉투를 줄여서 비고잉투가 되기도 하고 뭐 비데스틴드 투두가 비투두가 되기도 하고 뭐 비둠드 투두, 비인텐디드 투두.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운명이다, 뭐뭐할 의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여기에 있는 이 형용사를 빼버리고 비투두로 할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얘가 없어도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Was to fail 이렇게 해도 여기에 destined가 보여야 하고요. destined의 뜻은 뭐뭐 될 운명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Shortly after 또 바꿔 쓸수 있는 게 soon이죠. Not long after, 뭐 shortly after, soon 계속 통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it은 his ambitious plan을 데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과거 완료, 대과거라고 할수 있겠죠. 대과거 수동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된 직후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되자마자 시작되자마자라는 뜻으로서 shortly after it had been launched, shortly after his ambitious plan had been launched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죠. launch하면 뭐 발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야? launch하면 발사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뭐 출범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이 뭐 시작됐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뭐 바꿔 쓸수 있는 건뭐 started도 가능해요. started. shortly after it had been started, began, begun 참. 그래서 이제 다시 훅 뭔가 이제 안 좋은 뭔가 리미트가 또 생긴 거죠. 뭔가 한계와 제한과 뭔가 hopeless하고 희망이 없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His는 John's 대신 왔겠죠. John's ambitious plan. 그래서 뭐 John이 크게 뭐두 가지를 제안하고 실현시키려 했습니다. Iron 대신에 스틸 쓰자. 그다음에 두 개의 빅뭐 타워를 스톤 타워를 양쪽 끝에다가 한 다음에 아주 여섯 배 강한 서스펜션 브릿지를 만들자는 ambitious plan이 was destined to fail. 뭐뭐할 운명인 듯 여기에 look like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뭐일 것처럼 보였다.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전에 however로 그러니까 여기에 요 앞부분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요. 아까는 however였고 이번에는 luckily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hopeless한 분위기인데 luckily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겠다. 다시 어떤 분위기? hopeful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글의 순서 같은 것들을 문제로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찬 분위기가 또 럭키리 나왔으니까. 그래서 John's role as chief engineer was succeeded by his son, Washington Reveille 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할 표현은 뭐 role as 이렇게 가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succeed라는 단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럭키리부터 먼저 얘기하면 럭키리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Fortunately가 있겠죠. Fortunately, 운 좋게도 다행히도 이런 뜻이죠. 접속 부사 fortunately, luckily. 그 다음에 뭐 role as 뭐뭐 하면 여기 as가 뭐뭐로서라는 자격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수석 엔지니어라고 하면 되겠죠. chief engineer 하면 chief 하면 가장 높은 뭐 가장 고위층의 이런 뜻입니다. 수석 엔지니어로서의 존이 하고 있던 역할, 사망한 사람이죠. 역할이 was succeeded, 뭐 되어졌다? 승계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By his son, Washington Reveille의 그의 아들인 존스, 여기에 his는 존스 대신 왔죠. 존스 son인 Washington Reveille의 성이 같죠. 그래서 존이 아빠고 워싱턴이 son 아들인데 승계되어졌습니다. 아들도 뭐 엔지니어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아까 as가 자격이라 했고 그 다음에 succeed. 여러분들이 succeed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당연히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승계하다, 뒤를 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ucceed가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승계하다 뒤를 잇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지금은 수동태 형태로 승계되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역할이잖아. 역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역할이 succeed를 한다, succeed 당한다, succeed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be, pp, 한 다음에 행위자 by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승계되어졌다. 역할이 승계되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동태인데 능동태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해요. 능동태로 하면 John's son, Washington Rebellion이 뭐 했었다? Succeeded 했었다. 무엇을? John's role as a chief engineer. 이렇게 능동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가 John's role이라는 사물 주어이기 때문에 승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e succeeded, 간단하게 이 문장을 표현, 능동태를 표현하면 He succeeded John's role 이겁니다. 그러니까 John's son succeeded John's role 이런 문장이었던 거예요. John의 아들이 succeeded, 승계했다 됐습니까? 이어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succeeded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얘가 이제 형용사형일 때는 이 뜻일 때 형용사형하고 이 뜻일 때 형용사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성공하다 일 때의 형용사형은 successful입니다. 성공적인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승계하다 일 때 성공적인이고요. 뭐 이미 많이 만나본 적이 있는 단어고요. 승계하다 일 때의 형용사형은 successive입니다. 뒤를 잇는 이란 뜻입니다. 뭐 following 이런 뜻입니다. following, successive, 뒤를 잇는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들이 역할을 수석 엔지니어 역할을 맡았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남들 지금 세상에서 보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면 낙하산이라고 해요. 낙하산 능력도 없는데. 뭔가 뭐 권위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백을 가지고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낙하산인 우리가 지금 요즘 시선으로 보면 이게 혹시 낙하산 아닌가 능력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 백으로 중요한 역할을 받아서 돈 많이 챙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because라는 문장을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에서 이런 말 한 다음에 왜 because가 붙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역할을 뭐 어떤 뭐 공개적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 아들이 맡았다고 혹시 낙하산 아니야? 할까봐 because 문장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he는 워싱턴이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여기 더블 뭔가 뭐 우리 남자가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J로 표시할 남자인지 W로 표시할 John인지 워싱턴인지 이런 것도 좀 구분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ashington had built bridges with 이렇게가 아니네. with his father and studied bridge construction in Europe. Washington believed John's dream.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된 시제는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요게 and가 있고 동사 1번이 had built고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을 굳이 넣으라 그러면 he had니까 여기에 동사의 형태 이렇게 되겠죠. He had built, he had studi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because 부분은 이후에 부사절이 여기까지 이후에 부사절이고 종속절이고요. 주절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주절의 시제는 단순 과거죠. 문법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문장의 뜻은 그가 과거에 아버지의 꿈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었던 시제가 과거인데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던 시제보다 더 과거에 워싱턴이 아버지랑 함께 다리를 건설했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브릿지 컨스트럭션 다리 건설에 대해서 뭐 했었다? 공부를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워싱턴도 존 정도의 실력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chief engineering을 맡을 만한 그러한 롤을 맡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Because Washington 선택된 시제 had built, had studied, 그 다음에 주절은 믿었다, 단순 과거. John's dream은 뭐 어디에다가 뭘 걸, 뭐 브루클린 브릿지, 이스트 리버,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악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width가 very long하다는 거, 강폭이 넓고, 그 다음에 strong tide, 강한 조류가 있고, busy river, 그러니까 강 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뭐 그 교통수단 트래픽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트랜스포트가 많다라는 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서스펜션 브릿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그 서스펜션 브릿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언 대신 스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꿈을 믿었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 이어갈 수 있나? 자, 대충 훑어봤더니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짝 톡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큰 그림을 쫙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어왔냐면요, 뭔가 희망찬 거에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여기에서 이렇게 끊었지만 이게 그 뭐 사람들한테 inspired, 영감을 주었고, 그래서 뭔가 아주 희망찬 분위기, 호프풀한 분위기였습니다. 1969년 어떤 팩트를 정리해 두시고요. 1869년에 건설이 시작됐는데 정말 운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그해 하반기에 그래서 however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호프풀 했는데 hopeless한 내용이 나오니까, 절망적 내용이 나오니까 뭐 however 여기 있는 게 당연하네. 뭐 however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다? yet, still, while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but도 물론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be involved in, 연루되다, 휘말리다. 그 다음에 died of infection, 감염으로 사망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not long after, shortly after, 뭐 not long after, shortly after, soon 다 통하는 말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좌초될 위기가 나온 다음 문장, 좌초될 위기. 그래서 it looked like his John's ambitious plan was destined be involved in, be destined to do 뭐뭐한 운명이다, 뭐뭐 휘말리다, 뭐 조금 수거들이 몇 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shortly after 직후란 뜻이겠죠. 직후 it had the plan, his ambitious plan had been launched, 뭐 had been launched의 문법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 그 과거 완료 수동태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hopeful,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글이 뭐 희망 hopeless 했다 hopeful 했다가 뭐 이럽니다. hopeless한 내용 끝나고 이제 luckily 났으니 다시 희망찬 내용. 그래서 역할이 수행되어졌다라는 수동태 문장 됐습니까? John's role as chief engineer was succeeded by his son Washington Reveling. 낙하산 아니야 할까봐 because 능력자였다, 아버지와 함께 지었고 유럽에서 공부도 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꿈을 믿고 있었다 할 수 있겠다. Because he had built bridges with his father and had studied bridge construction in Europe, he believed. Okay. 이렇게 가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심화학습 한번 살펴보면, 오케이. 그래서 however죠. 그러나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요. beyond도 뭐 그 너머에서 이런 뜻이니까 어색합니다. however he was 뭐 연루되다는 he was involved in a ferry accident. 됐습니까? 그만 조시고요. 안전한데요. 해도 돼? Later that year and died of an infection이었죠. 감염. 그다음에 not long after, soon 뭐 같은 뜻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어떤 뭐 그 야심찬 계획이 좌초될 운명인 듯 보였다, 뭐 그게 뭐 하자마자 시작되어지자마자 뭐 이런 문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it looked like his ambitious plan was destined to fail이었죠. be destined to는 fail이랑 연결해서 망할, 실패할 운명인 듯 여기까지 붙이면 보였다.
그 다음에 뭐 본문에 있는 건 shortly after it had 아 had는 있네 had been launched 그래서 had been은 나는 과거 완료예요 been launched는 수동태예요 라는 부분 자 그럼 ambitious plan이 되면 aspiring plan도 될 거고 그 다음에 enthusiastic plan도 될 겁니다 됐습니까? lazy는 게으른 이란 뜻이기 때문에 반대말이라서 안 될 거고요 aspiring, ambitious, enthusiastic be destined to fail 그 다음에 shortly after가 되면 right after, soon after 다 되겠죠 직후에 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수동태 it은 뭐 his plan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his aspiring plan이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계획이 뭐 하자마자 시작되자마자 오케이 그 다음 운 좋게도 다시 호프풀한 내용 John's role as chief engineering was succeeded by 승계되어졌다 his son Washington rebelling에 의해서 그래서 낙하산 아니야 할까봐 because he had built죠 he had built bridges with his father and he had studied bridge construction in Europe he believed in John's dream이죠 아버지의 꿈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John's dream이 가리키는 건 뭐다 뭐 여기에 his ambitious plan이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의 야심찬 계획을 믿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거 되는 거는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his father가 가리키는 사람은 뭐 John이라고 이렇게 J라고 쓰면 되겠죠 왜 John? Washington은 아들이고 John은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됐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시작되자마자 chief engineer가 사망하는 바람에 좌초될 위기였지만 아들이 이어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건설 과정이 나올 거라는 거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건설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또 뭔가 hopeful 하다가 hopeless 하다가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나오겠죠 이거의 제목이 이 글의 제목이 beyond the limits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limits가 한계 역경이란 뜻이고 beyond가 넘어서니까 극복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t that time the foundations for the bridges to towers 데이니까 얘 쳐다보고 were being built in the East River which was extremely difficult and dangerous work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를 위한 다리에 두 개의 타워를 위한 기초들이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were being built 건설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존이 했던 뭐 서제스트 했던 프로포즈 했던 뭐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에 뭐 돌로 만든 커다란 탑을 양쪽 끝에다가 뭐 땅 그러니까 막 강이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막 강이 시작되는 부분에 접한 부분 땅에다가 짓자라고 했는데 그 기초가 건설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란 말은 아들이 뒤를 이었을 당시겠죠 그러니까 막 그때 뭐 건설이 시작됐다 했으니까 기초공사부터 하겠죠 기초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East River에서 which was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일이 어땠다 그렇죠 매우 어렵고 엄청난 극도로 라는 뜻이죠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extremely 극도로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at that time이 가리키는 건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워싱턴이 succeeded John's role 이었습니다. 그래서 승계했던 그 시점에 okay. for the bridges to towers 위한 foundations 뭐 bases 이 말이죠. bases가 기초가 were being built. 자, were being built 이 부분 동사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were being이 be plus ing니까 나는 뭐이며 과거 진행형이란 말이죠. verbing 부분이 과거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being built가 수동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얘기 때 be being pp라 합니다.
진행형 수동태 being PP 과거 진행형이니까 그 주어 안 만기로부터 day니까 they were being built 그것들이 건설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요 동사의 형태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being built 그 다음에 또 설명할 건 위치겠죠 그래서 뭐 이거 뻔하게 계속 적용법에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that은 안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and it인데 아 and it보다는 but it이 낫겠다 내용상 but it was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but it was extremely difficult and dangerous work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은 뭘 잡아왔냐 building the foundations겠죠 building the foundations 뭐 하는 것 기초를 건설하는 것 대신 왔습니다 building the foundations를 잡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building the foundations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위치 다음에 뭐가 오면 절대로 안된다 were가 오면 절대로 안됩니다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지 복수 취급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 were 하면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building the foundations was죠 it was extremely dangerous and difficult and dangerous work 됐습니까 which 뒤에 was가 와야 하는 이유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건설하는 것은 difficult and dangerous work였다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difficult라든지 dangerous 이런 단어 자체가 글의 문장의 분위기를 다시 hopeless하게 만들고 있죠 frustrating하게 만들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뭔가 뭐 여기에 그러니까 이 글에 이 문장에 방금 뭐라 했냐 건설한 기초 건설이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좋은데 도대체 왜 Why was it extremely difficult and dangerou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적당하겠죠 왜 그렇게 기초 건설이 어렵고도 위험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문장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workers had to stay at the bottom of the river in a waterproof box with little light and constant dang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요런 부분 뭐 그 다음에 뭐 요런거 살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하니까 had to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머물러야만 했었다 과거의 의문은 had to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had to를 사용하죠 머물러야 remain 뭐 had to remain where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a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at the bottom of the river 강 바닥에 머물고 있어야만 했었다 그 다음에 어디 속에서 다시 한번 더 where에 대한 대답 드렸습니다 어디 속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죠 in a waterproof box 방수가 되어 있는 상자 속에 들어가서 이건 아 어디라기보다 how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는 where고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야만 했었다 강바닥에 머물러야만 했었다 어떻게 방수된 상자 속에 들어가서 자 이제 박스를 꾸며주는 말을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상자는 상자인데 어떤 상자 빛이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또 뭐가 있는 끊임없는 위험이 있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수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열악한 환경이라고 with 뒤에 붙여놨어 with little light and constant danger 됐습니까 그래서 방수된 상자는 상자인데 조명시설을 안에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두컴컴한 방수상자 속에 들어와갖고 강바닥에 있어야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방수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에 노출됐다? 끊임없는 위험 속에 위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머물러야만 했으니까 기초니까 기초는 당연히 바텀에 있어야 되겠죠 기초공사를 하려면 강바닥에 있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강바닥에 있어야 되니까 강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수가 되어 있는 상자 속에 그러니까 잠수함 비스무리한 뭔가를 상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엔 will little light. little은 부정적이니까 내 안에 not 있다니까 거의 빛이 없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will little light and constant라는 어휘도 중요합니다. constant의 뜻은 쉬지 않는, 뭐 끊임없는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은 뭐 ceaseless라든지 뭐 stead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끊임없는 지속적인 위험과 함께 in a waterproof box 속에 들어가서 at the bottom of the river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초공사인데, 기초공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작업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many people이 생략됐습니다. many 같은 단어 뒤에 some 같은 단어 뒤에 people 같은 단어는 흔히 생략됩니다. many workers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는 workers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many workers died or many workers were permanently injured by a serious disease called the bands. 그 다음에 분사구문 붙었네요. including Washington Rebellion.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부상을 당했다. 영구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뭐에 의해서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by a serious injury, disease. 뭐라고 불리는? 벤즈가 잠수병이죠, 잠수병. 됐습니까? 잠안병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영구적인 injured, 부상을 당하게 됐다. 누구를 포함하여? 워싱턴 러벨링을 포함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사람이 치프 엔지니어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이런 뭐 열악한 작업을 안 해도 될것 같지만 솔선수범해서 막 하다가 자기도 병을 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하죠. 이런 걸 보고 뭔가 뭐 명예가 높은 사람이 가장 선봉에 앞서서 남들하고 같이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냥 조용히, 나는 이제 뭐 기술자니까 내가 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 하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걸 봐서 이제 워싱턴 레벨링도 워터프루프 박스 속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ermanently 하면 영구적인 이란 뜻입니다. 영구적인, 되돌릴 수 없는. 오케이. 반대말은 퍼머넌트의 반대말 알려드릴게요. 퍼머넌트가 형용사인데 반대말은 템포러리가 있죠. 템포러리, 일시적인 이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뭐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하면 temporarily가 돼서 일시적으로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permanently. 그 다음에 이제 injure가 부상을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 이렇게 수동태로 부상당했다 한 다음에 또 by가 또 나오고 있죠. 뭐에 의해서, 뭐 아까 전에 뭐 was succeeded by처럼 were injured by. 오케이. 수동태 됐고요. 그 다음에 serious가 뭐 serious가 important의 뜻일 수도 있고요. serious가 뭐 important의 뜻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evere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severe의 뜻입니다. severe, 심각한, 심한. serious가 뭐 중요한 이런 뜻도 있고 중대한 이런 뜻도 있지만 severe의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cold 이런 거 뒤에 뭐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disease가 자기 이름을 지가 부르진 않을 테니까 ing형이 아닌 pp가 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은 which고 fact니까 is겠죠. which is called the bands. 옛날에만 벤즈라고 불린 게 아니고 그 심각한 질병이 지금도 벤즈라고 불리니까 팩트니까 시제일치와 상관없이, 여기 과거인데 여기도 과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관없이 팩트니까 which is가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죠. 여기에 절대로 included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include가 포함을 시키답니다. 그러니까 rebelling을 포함해서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니까 included가 아니고 including이라는 분사구문을 써야 되겠습니다.
워싱턴 레벨링을 포함하여 뭐 이런 거는 뭐 되게 뭐 그래서 많이 붙입니다. 누구를 포함해서 이런 말 많이 쓸 때 including이란 거 쓰면 편리합니다. 누구를 포함해서 ing형 쓴다는 거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계속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문장 봤더니.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연도 같은 거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설이 시작된 거 1869년이었어. 됐습니까? 근데 거의 그 해에 Chief Engineer는 사망해버렸고, 좌는 사망했고요. 거의 뭐 시작되자마자 파운데이션을 짓고 있을 때 아들이 워싱턴이 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누구가 좌는 뭐 때문에 죽었냐면 1차는 페리 액시던트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인펙션이 생겨서 감염돼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애도 이제 죽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워싱턴은.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 이어서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가보면 그래서 1869년부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렸죠. 72년도에 In 1872 He developed this disease and was unable to move easily or visit the construction sites throughout the rest of the project. 됐습니까? 1872년에 He developed his disease. 더 벤즈겠죠. 잠암병. 그래서 그는 뭐가 심해졌고 이 질병이 더 심해졌고 그리고 뭐 희생약됐고요. 그는 뭐 할 수 없었다. 쉽게 거동을 할 수가 없었다. Was unable to move easily. 그 다음에 or 붙었네요. 그래서 뭐 여기에 생략된 말은 He was unable to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거나 뭐 하는 게 불가능했다. 쉽게 움직이거나 또는 방문하는 게 불가능했다. Construction site 하면 건설 현장이란 뜻입니다. Site가 어떤 뭐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and he was unable to move easily or he was unable to visit. 뭐 하거나 뭐 하는 게 불가능했다를 or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접속사가 and도 나오고 or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는 병이 심해졌고 이 질병 벤즈가 잠암병이 심해졌고 그리고 뭐 하거나 뭐 할 수 없었다. 쉽게 움직이거나 또는 건설 현장을 방문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throughout the rest of the project. The project는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 당연히 그걸 보고요. throughout 하면은 throughout의 영영풀이는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입니다. 그래서 줄곧 내내 이런 뜻의 전치사고요. 그래서 뭐 the rest가 여기에 rest가 나머지라는 뜻이니까 그 프로젝트의 남은 기간 줄곧 내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말이 붙은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됐습니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하지만 매우 어떤 상태다? 이제 뭐 움직이거나 또는 방문 뭐 이제 치프 엔지니어인데 치프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건 잘 되고 있고 이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슈퍼바이징을 해줘야 되는데 감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잠암병 걸린 것부터 다시 hopeless한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리미츠에 갇혀있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develop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develop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하다 뭐 발달시키다 이런 뜻인데 뒤에 이렇게 질병 같은 게 오면 질병이 심화된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개발하지는 않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병이 심해지는 뭐 develop 같은 경우에 가끔씩 뭐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아니고 필름 카메라일 때 뭐 필름에 찍힌 사진을 보이도록 이렇게 왁품 처리하는 거, 그걸 현상이라 그러는데, 현상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요즘은 뭐 쓸 일이 별로 없죠, 시대가 바뀌면서. 뭐 현상하다, 또는 질병이 심화되다, 그 다음에 뭐를 개발하다, 이런 생뚱맞은 뜻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보이고 뭐 throughout 뭐뭐 줄곧 내내 라는 뜻으로 전치사 이 자리에 가끔씩 뭐 뭐가 들어가면 적적하겠니 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내용이 뭔가 여기에는 되게 계속해 요 부분까지는 hopeless한데 but이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뭐 not Washington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뭔가 아 beyond 하는구나 극복 overcome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톡 한번 해주시면 아 여기까지 가주는 게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거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됐습니까? 그래서 other people would have quit at that point but not Washington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면 뭐 했겠지만 때려쳤겠지만 at that point 그쯤에서 뭐 그 지점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지경이 됐을 때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not Washington 워싱턴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not Washington 이거는 뭘 줄여놓은 거냐 but Washington did not quit을 not Washington으로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would have quit을 보고 문법적으로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 라고 하죠. 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떤 문법의 일부분이라고 계속 얘기하냐 가정법 과거 완료 라는 전체 문법 속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라는 얘기 할 때 쓰는 걸 했었어요. would have pp 뭐 중3 때 마지막에 뭐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과거에 안 그랬었다 이런 표현할 때 should have pp 뭐 여기는 뭐 should have pp는 아니고 would have pp인데 어쨌든 과거에 동그라미인 것처럼 얘기하면 사실은 x라 라는 얘기하는 시점은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not이 없다면 not이 있는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에 지금 not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 내용은 여기에 not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other people would have quit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때려쳤었겠지만 이 말이죠. 그쯤에서 그러나 워싱턴은 그러지 않았다.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분이고 but 뒤에는 직설법 과거가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would have pp 라는 거 quit의 3단 변신은 quit입니다. 자 안 그랬다니까 이제 다시 뭔가 뭐 그 overcome 하는 거라 했죠. 리미트를 뭔가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는 내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넓게 한번 보고요. 자 아버지의 꿈을 믿었다 그래서 succeed 했다 이었다라는 말 다음부터 했죠. 그래서 at that time 그 당시에 이제 이어받았을 때 그 막 이제 아버지의 하던 역할을 물려받았 당시에 뭐 시작됐으니까 기초공사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however 같은 역할을 한다 했어. however building the foundations however 같은 역할을 하는데 however가 위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but it was 였죠. 그 다음에 was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기초를 건설하는 것은 엄청 부정적인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죠. 어렵고 위험한 거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뭔가 뭐가 도대체 그렇게 어렵고 위험한데 라는 거에서 작업자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Workers had to stay where? At the bottom of the river. How? In a waterproof box. 박스는 박스인데 어떤 박스? With little lights and constant danger. 빛이 거의 없고 깜깜하단 말이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깜깜하면 대단히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끊임없는 쉬지 않는 위험 속에 노출된 채로 방수된 상자 속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터프루프 박스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강 바닥에 들어가면 엄청난 수압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막 압력을 확 받았다가 압력이 없어지고 압력을 받았다가 없어지면 이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사는 거는 우리의 몸 속에서
바깥으로 일기압으로 밀고 있어. 일기압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믿는 일기압과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믿는 일기압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밑에 들어가면 막 더 큰 압력을 확 받았다 없어지면 이제 신체 항상성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더 벤즈라고 하는 장암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심각한 질병이었고 요즘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커다란 탱크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압력을 뭐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의료 설비라든가 없기 때문에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분사구문 뭐 몽어를 포함하여 이런 거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 PP에서 부상당했다 손상당했다 뭐 이런 단어들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끝에 워싱턴 레벨링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영구적 손상을 입게 됐다 했으니까 이제 워싱턴이 뭔가 뭐 이제 병을 얻게 된 거죠. 병을 얻게 돼서 다음 문장이 이제 병을 얻어서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1872년도에 이제 병이 심화되어서 그리고 거동도 힘들고 건설 현장을 방문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남은 기간 내내 죽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유 이쯤이면 아 나 포기나 안 되겠어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안 그랬단 말이야. 아버지의 꿈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would have quit 때려쳤을 텐데 at that point 그쯤에서 하지만 but 직설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와 but을 but 뒤에 직설법 과거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 받았을 그때 the foundations for the bridges two towers가 자 건설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라 그랬죠. 그래서 being PP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해보고요. day니까 were being 그 다음에 당해야 되니까 PP the foundations were being built in the East River which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거 물어봤죠. building the foundations 안만 길어봤자 it was extremely difficult and risky dangerous work. 자 그래서 이제 foundations 대신에 뭐 basis라든지 footings 모두 가능한 단어들이고요. 기초란 뜻으로 뭐 footing 같은 걸 쉽게 연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들은 뭐 다른 거 될 리 없고 그 다음에 얘도 될 리가 없네요. 대신 뭐는 된다 but it은 된다 했습니다. but it was extremely difficult. 그 다음에 dangerous가 되면 risky도 되겠죠. 위험한 이런 뜻입니다. risky wor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렵고 막 이런 부정적 단어가 막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가 어쨌는데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이 열악했음을 얘기하는 문장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들이 워커스가 had to stay at the bottom of the river 어디 속에 들어가서 in a waterproof box with 거의 없는 불빛이니까 little light and constant danger. constant가 되면 ceaseless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쉬지 않는 지속적인 위험과 거의 없는 조명이 있는 waterproof box 속에 들어가서 at the bottom of the river에서 대기해야만 했었다. 자, waterproof 뭐 proof 하면 뭐를 막아주는 이라든 뭐 bulletproof 하면 방탄이죠. 그 다음에 뭐 더스트 프루프 하면 뭐 먼지를 막아주는 거고요. 워터 프루프 하면 방수가 되고요. 뭐 프루프라는 단어가 증거란 뜻도 있는데 근데 워터 프루프 이렇게 쓰면 방수, 뭐 방진 뭐 이런 뜻입니다. Many workers died or were permanently 뭐 당했습니까? injured 당했죠. 뭐에 의해서? by a serious 디지즈죠 뭐 질병이죠. called the bands including Washington Rebelling. Washington Rebelling을 포함하여 제외하고는 아닙니다. 제외하고 아니고 포함하여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머넌틀리가 되면 퍼시스턴틀리도 될 겁니다. 당연히 템포러리는 안 될 리가 없고요. 영구적인 퍼시스턴틀리, 퍼머넌틀리. 그 다음에 여기에 시리어스가 심각한이란 뜻이니까 시비어라든지, 그 다음에 얘는 안 되겠네요. 무시할 수 있는이란 뜻이니까 네글리지블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비어 디지즈, 시리어스 디지즈, 크리티컬도 가능하겠네. 크리티컬 디지즈. 얘는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좀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여기다 크리티컬도 포함시킬게요. 자, 크리티컬이 임포턴트의 뜻도 있지만 시비어의 뜻도 있습니다. 크리티컬이 중요한,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를 important랑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좀 위중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뭐 안 되는 거 됐습니까? ing형이 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72년에 병이 심화됐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he가 뭐 했다? develop 됐다. The disease and he was unable to move easily or unable to visit the construction sites throughout the rest of the project. 평생 동안이 아니고, 남은 평생 동안이 아니고 프로젝트 동안이라는 내용이었고요. 뭐 딴 건 또 대체 가능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other people. 자, 그만뒀을 텐데 그는 안 그랬다. 가정법 과거와이고요. 일부 would have, pp인데 quit이죠. At that point, but not Washington. 워싱턴은 아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